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고미디어 감독 김비디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법한 컨텐츠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지난 약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소니에서 새롭게 출시한 시네마 카메라인 소니 브라노를 메인캠으로 사용을 해왔고, 그 기간 동안 되게 다양한 종류의 프로젝트를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해봤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촬영 현장의 특성상 사실 매번 비하인드를 부를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계약서상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없는 푸티지가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개인 채널이니까요. 그래도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브라노로 촬영했는 다양한 푸티지들과 그리고 지난 3개월간 사용을 하면서 제가 느꼈는 장점과 단점들 몇 가지들을 좀 정리를 추려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이렇게 말로만 진행을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의 눈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지난번에 향수 촬영 때 짧게 촬영했는 비하인드들을 몇 가지를 보여드리고 푸티지도 보여드리면서 이번 후기 영상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장점은요, 바로 8.6K 화질이 정말 어마무시하다는 것인데요. 이제 사실 저희는 이제 4K는 이제 보편화가 되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FHD로 촬영을 해도 충분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화질이라는 것은 사실 좋으면 좋을수록 더욱더 좋은 다다익선의 영역으로 들어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8K 카메라들을 저희가 사용을 해봤잖아요. 뭐 예를 들어 소니에서는 알파1이 있을 거고, 캐논에서는 EOS R5 아니면 R5C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브라노를 사용하기 전까지만 해도 캐논에서 나왔던 R5C의 화질이 가장 좋다고 저는 느껴왔거든요. 오히려 알파1의 8K가 생각보다 R5에 비해서는 아쉽다 싶은 수준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소니가 이번에 신경 진짜 많이 썼구나 를 확실하게 느꼈던 순간이 바로 8.6K의 화질을 보고 깜짝 놀랐을 때였어요. 그동안 사용했던 그 어떤 카메라보다 화질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쨍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더군다나 지금 보고 계신 푸티지 같은 경우는 소니의 50mm GM 렌즈로 촬영을 했고, F값을 1.2에 두고 촬영을 했어요. 아무리 GM이지만 1.2였을 땐 솔직히 약간은 소프트한 게 보일 줄 알았거든요. 와, 그런데 이 8.6K의 화질은요, 정말 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쨍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돈 투자를 한 맛이 나는 게,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은 이 8.6K 화질로도 커머셜이든 이제 뮤직비디오든 다양한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겠다, 그런 확신을 주는 화질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요, 바로 EXO-CN LT RAW 그리고 422CPT HQ 두 개의 관용도는 매우 압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실 브라노를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소니의 베니스에 들어가 있는 EXO-CN이라는 RAW 포맷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물론 LT밖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아쉬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RAW를 다빈치에 넣어서 그레이딩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관용도는 LT만으로도 그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브라노로 촬영을 할 때마다 웬만하면은 RAW로 모든 것을 찍고 싶지만, 사실 멀티캠을 사용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브라노를 여러 대를 운영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렌탈 이슈도 있을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딩고 촬영을 할 때도 3캠에서 4캠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브라노를 메인캠으로 2대, 이제 사이드에서 FX9이나 6 그리고 3 같은 바디들을 함께 운영을 하기 위해서 RAW가 아닌 422CPT HQ로 촬영을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역시나 브라노는 저의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FX9의 푸티지만 유일하게 어느 정도 비슷하게 그레이딩을 끌어올릴 수는 있겠다 싶은 수준이었고, 그 외에 FX6와 3 같은 경우는 브라노의 푸티지를 약간 다운그레이딩을 해야 될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관용도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회사에서 소니 카메라의 최고봉으로 브라노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캐논의 새로운 시네마 카메라를 기다려보자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대로 가다가는 아마 브라노를 한 대 더 드리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관용도가 매우 매우 좋았습니다. 자, 세 번째 장점은요, 바로 이 브라노에 탑재되어 있는 최신 AF 시스템은
현존 최강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AF가 사실 소니가 이미 1등을 먹은 지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뭐 좋아져봤자 얼마나 좋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용을 해보니까 이 브라노의 AF는요 기존에 있었던 다른 소니 시스템에 있는 AF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서 터치 화면으로 AF를 조절을 할 때도 AF가 이동을 할 때 약간 S커브를 그리면서 이동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시작을 할 때 천천히 시작했다가 중간에 다시 빨라졌다가 다시 목적지에 도달을 했을 때 천천히 들어가는 약간 매뉴얼 포커싱을 보는 듯한 그런 오토포커스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이게 사실 기존에 빠릿빠릿하던 소니를 사용하시는데 익숙하신 분들이 봤을 때는 조금 어색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이거를 계속 쓰다 보니까 나머지 기계적인 오토포커스 속도가 오히려 약간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브라노의 AF는요 정말 뭐랄까 더 좋아질 수 없을 것 같은 기능을 이렇게까지 좋게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증명해준 그런 오토포커스 성능인 것 같아요. 네 번째 장점은요 바로 핸들들을 할 때 의외로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렇게 계속해서 들고 있으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빠르게 내려놓도록 할게요. 후. 특히나 이번에 향수 광고를 촬영을 할 때는 삼각대로 촬영하는 몇 가지 장면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핸드헬드로 촬영을 진행을 했어야 했고 그냥 제자리에서 가만히 들고 찍는 핸드헬드가 아니라 실제로 계속해서 모델과 함께 걸어가면서 촬영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무게가 가벼운 무게는 결코 아니지만 짧은 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30초 전후로 들고 이동하는 그런 촬영을 할 때 같은 경우는 전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무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신 나레이티브 워크,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타이즈 영상을 촬영을 할 때는 대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지리그라든지 아니면 숄더리그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촬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베스피드 레트로 렌즈 촬영을 위해서 눈물의 여왕신을 재현을 할 때 핸드헬드로 몇 가지 감정신들을 촬영을 하는데 이게 확실히 이제 말을 할 때 오랜 기간 동안 들고 있는 거는 좀 힘들구나 싶긴 했어도 그래도 버틸만은 한 무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바로 DJI RS3 프로에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이번에 딩고 촬영을 할 때 이제 도영님을 모시고 촬영을 했는데 그때 원래는 모비에다가 이 브라노를 올리고 촬영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같이 촬영했는 촬영 감독님께서 모비가 빠릿빠릿한 그런 무브먼트 자체를 주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차라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DJI의 RS3 프로 위에 올려서 촬영을 해보자 라고 해서 촬영하기 전날에 미리 올려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촬영 당일에도 모두 다 굉장히 스무스하게 촬영이 잘 진행이 됐고요. 그 푸티지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우측 상단과 영상 아래에다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이제 딩고에 올라와 있는 도영님의 촬영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핵심 포인트는 이제 DJI의 원핸드 짐벌 위에 올려서 사용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무게가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엑소 CN 로우의 용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인데요. 물론 로우다 보니까 당연히 장시간 촬영을 하면은 몇 테라바이트로 용량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촬영 시간이 최소 4시간 전후 정도 되는 길이의 촬영 같은 경우는 브라노로 로우로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422 10비트 HQ로 촬영하는 파일 같은 경우는 용량이 1테라를 넘어서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1테라가 어떻게 작은 용량이냐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 상업 영상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하루 촬영을 하고 용량이 2-3테라 넘어가는 경우는 이제 다반수거든요.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레드 코모도를 오랜 기간 동안 사용했는 유저로서 로우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사실 브라노가 8.6K 로우라는 걸 들었을 때 되게 걱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걱정을 전혀 할 필요 없을 정도로 생각보다 용량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브라노로 이번에 향수 광고 촬영을 했을 때 같은 경우도 8.6K 로우로 촬영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전체 용량이 140기가도 안 되는 용량으로 나왔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 눈물의 여왕 드라마타이즈 영상 촬영을 할 때 또한 반나절을 촬영을 해가지고 340GB 정도가 나왔으니까 이제 하루 종일 촬영을 하더라도 1테라가 안 나온다고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섯 번째 장점 포인트를 이제 생각보다 용량이 나쁘지 않다, 이제 manageable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점들을 한 6가지를 말씀드려봤으니까 이번에는 단점들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제가 꼽았는 첫 번째 아쉬운 점은요, 바로 기계식 손떨림 방지가 캐논이나 파나소닉급 정도로 굉장히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캐논이나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이제 닌자 워킹을 해주시면은 거의 짐벌급으로 나오는 수준이라서 그 정도에 비빌 수 있는 거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소니가 이제 기계식 손떨림 방지 영역에서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브라노의 손떨림 방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짐벌틱한 무브먼트를 보여주기보다는 핸드헬드인데 뭐랄까 스테디캠에다가 올려놓고 찍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만들어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사용하시거나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서 캐논이나 파나소닉 정도 급의 손떨림 방지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절대 그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는 브라노 유저들 사이에서 굉장히 말이 많은 부분인데요. 바로 롤링 셔터가 생각보다 많이 거슬린다는 점이에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스포츠 촬영을 많이 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스포츠웨어나 이제 그런 다양한 광고들도 많이 촬영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브라노는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하기에는 그렇게까지 적합하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롤링 셔터가 그렇게까지 거슬린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뿐만 아니라 사실 뷰어들, 그러니까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롤링 셔터에 대한 개념도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유저들한테나 굉장히 거슬리는 포인트지, 사실 이제 최종 아웃풋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롤링 셔터 때문에 이 좋은 관용도와 모든 걸 포기하기에는 아쉬운 바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아쉬운 점 또한 이제 브라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데요. 바로 IR 컷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사실 촬영을 하시다 보면은 느끼실겠지만 화면에 약간 불그스름한 그런 끼가 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쉽게도 다빈치나 그런 보정 툴에서 뺄 수 있는 것이 한계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브라노를 뭔가 메인으로 사용을 하시고 계속해서 확실하게 사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IR 컷 기능이 있는 필터를 따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항상 달고 촬영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이거는 소니를 이렇게 사랑하는 저조차도 실드를 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은데요.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는 뭐 저야 알 수는 없죠. 하지만 분명히 아무 이유 없이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계속해서 이거는 실드 칠 때 하는 말인 것 같긴 하지만 그 정도 불편함은 감수를 하고 쓸 정도의 이미지 퀄리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거는 뭐 유저인 저로선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짜증나는 순간들이 있지만요. 네 번째는요, 바로 6K 화질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4K보다는 화질이 훨씬 샤프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지만 사실 8.6K 다운샘플링 6K라고 보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화질이 좋진 않다? 왜냐하면 이제 8.6K로 촬영을 하실 때에는 최대 프레임레이트가 30프레임까지밖에 올라가지 않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60프레임으로 촬영하는 그런 현장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6K 60프레임 RAW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그 포맷으로 촬영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생각보다 8.6K가 너무 쨍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화질 자체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아쉽다라는 것을 저만 느끼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쉽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이거는 저만 좀 많이 아쉬워하는 것 같은 부분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FX6나 9을 사용을 할 때 그 디지털 줌을 되게 잘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 브라노에서는요, 옆에 사이드 핸들을 여기 있는 이 레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돌리면서 이제 디지털 줌을 필요할 때 쓰고 싶어서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왜 안 되지? 싶어가지고 이런저런 포맷으로 다 바꿔가면서 사용을 해보니까 브라노가 슈퍼 16mm로 엄청나게 크롭을 많이 해줘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솔직히 소니에서 좀 추후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좀 풀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FX6나 9에서 그 디지털 줌 쓰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저는 급하게 이제 화각 변경을 하고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줘야 될 때는 그걸로 빠르게 바꿔가면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워낙 좋다 보니까 저처럼 이제 사이드에 있는 그 그립을 사용을 잘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솔직히 좀 많이 아쉬운 포인트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 단점 또한 이렇게 몇 가지를 쭉 나열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사실 결국에는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은 지난 3개월 동안 써보니까 솔직히 기대한 것 이상으로 저는 이 바디가 너무 좋거든요. 사용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익숙해지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 엑소시엔 로우 워크플로우에 워낙 이제는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관용도가 워낙 좋다 보니까 확실히 촬영 전에 세팅을 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분들이 도대체 로우 정도의 관용도가 왜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준비만 철저히 하고 촬영 단계에서 세팅만 확실하게 해주면은 굳이 로우 뭐 심지어는 로그까지도 필요 없을 정도로 되게 깔끔하게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로우는 너무 큰 과한 욕심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오히려 저예산 촬영에서는요 로우가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로우로 촬영을 하면은 그 관용도가 되게 넓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딱딱딱 세팅을 해놓고 후반에서 만져줄 수 있는 것이 되게 늘어나기 때문에 촬영 시간 자체의 단축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로우 워크플로우가 오히려 저희처럼 중간 사이즈의 미드레벨 덕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소니를 이제 프로덕션을 운영을 하면서 메인 캠으로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제 로우 파일을 이제 소니의 다양한 편의사항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저는 이 브라노를 사용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아쉬운 점이 없다면은 거짓말입니다. 아까 전에 몇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몇 가지 포인트들은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롤링 셔터라든지 이제 IR 폴루션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최소한 저희 프로덕션에게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진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감수하고 쓸만한 돈값은 하는 바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앞으로도 쭉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이 브라노를 사용을 해올 거고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도 있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새롭게 배우는 포인트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후에 뭐 몇 개월 사용 후기, 1년 사용 후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은 영상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나중에 별도의 영상으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저희 이고미디어가 카페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 카페의 용도가 뭐냐면요. 몇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과 조금 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라이브에서 같이 채팅을 보면서 Q&A도 하고 궁금한 것도 이제 서로 물어보고 정보 공유도 하는 그런 좋은 커뮤니티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유튜브 상에서만 진행을 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겠다 판단을 해가지고 이고미디어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개설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의 영상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다면은 피드백을 올릴 수 있는 란 또한 만들어놨고 궁금한 점 또한 제가 예전 영상에는 답글 달기가 어려우니까 Q&A라인에다가 그냥 달아주시면은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들어가가지고 질문을 읽고 아는 거면은 바로바로 댓글에다 남겨주고 아니면은 따로 찾아가지고라도 시간을 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상 커뮤니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고미디어 카페를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밑에다가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꼭 가서 가입을 해주시고 몇백 명이 모이기 전까지는 이제 별도로 제 승인 없이도 다들 가입하실 수 있게끔 열어줄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 밤 10시에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 중에서 뭐 바로바로 피드백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라이브 또한 들어와서 질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소니 브라노 3개월 후기 영상 마무리를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고미디어 감독 김비디오였습니다. 굿바이.